안녕하세요. 유튜버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메달이 13개죠. 저번 시간까지 10개였을 거예요. 제가 좀 진행을 해놨습니다. 좀 기다리는 시간이 좀 지루하더라고요. 오래 걸리고, 그쵸? 그래서 제가 좀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이 메달 상한 그 재난이 세 가지가 더 했죠, 제가. 하나가 적이 한번 쳐들어왔었고요. 두 번째가 이 우주 정거장에서 뭐 잔해들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몇 가지가 부서져가지고 다시 지었고요. 또 마지막 한 번은 폭풍이 왔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세 번이 지나간 상태고요.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이 바뀌었어요. 또 공간이, 장마 또 오네요. 마지막이죠. 여기. 마지막 여기 포인트가 있고, 어쨌든 이제 좀 기다려야 될 테니까 좀 놔두고요. 많이 바뀌었어요, 그쵸? 여기가 지금 천상인물 처음 지역인데, 여기에 원래 그 주거지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주거지가 다 없어지고, 이렇게 제가 저번에 모두를 이거 계속 제가 업그레이드를 했잖아요. 11단계 되면 한다면서. 이게 이런 거예요.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듈 건물을 아파트처럼 쌓는 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이게 정말 좋은 이유가, 이거 블럭 하나당 인구 주거지가 26개예요 그러면은 6개를 올리면은 26에다가 6을 곱하면은 156이죠 이 빌딩 하나에 156의 주거지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 좋죠? 보세요. 그래서 지금 웬만한 주거지가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네, 아직 하나가 더 남았어요. 여기 보시면은 80의 주거지가 있고, 여기 보시면은 52의 주거지가 있죠. 80에다 52를 더하면은 132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모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다가 스마일 사회제도 클릭하고 모듈 기초. 이것을 바닥에다 우선 깔아야 돼요. 바닥에다 깔고 깔았죠. 깐 상태에서 보시면 이렇게 모듈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6개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주택 모듈 26개, 그리고 레스토랑 보시죠. 이렇게 대학, 의료, 사법.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대학 모듈이 두 개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레스토랑 하나 있고, 밑에가 의료예요, 의료. 그렇죠? 의료 모듈이 세 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던 의료 모듈 보시죠? 다 없애버렸습니다. 좋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천이에요, 천원.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제 주거 모듈을 6개를 쌓을게요. 그러면은 156이 되죠. 156, 그리고 80, 52, 지금 현재 52명이죠 여기다가 80을 더하면은 132고요 132, 156. 어느정도 좀 남아 돌겠네요. 그래도 한번 주거 모듈을 이렇게 쌓아 올리면 돼요. 쭉쭉쭉쭉쭉 쌓아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6개, 그쵸? 6개 다 쌓아 올린 거예요. 그쵸?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정말 좋아요. 이 한 칸에다가 이렇게 많은 주거지를 쌓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좋고, 보세요. 주거지가 엄청나게 늘어났죠? 이제 이거를 부시면 돼요. 부시면은 80개죠. 80개를 부시면은 660개가 되겠죠. 자, 부실게요. 뿅. 그쵸? 660개가 날라갔고, 여기도 52개가 날라가면은 608개가 되겠죠. 그쵸? 608개. 그러면은, 한 번 더 오겠네요. 아, 오면 안 되는데.
15, 15 한번 볼 텐데. 아, 동물들이 약간 불안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땅을 이렇게 정말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쵸? Research completed.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끝났죠? 뭐가 끝났지? 전부가 뭐가 끝났지? 자, 어쨌든 끝났고요. 이제 뭐랄까요? 웬만한 거 이제 거의 다 돼가고 있어서. 아, 이거 너무 좋아요, 모두 이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마전선이 끝나면은 14가 되면서 새로운 게 나오겠죠. 자, 여기서 우라늄은 별로고. 여기서 상추 나죠, 상추. 상추? 드론? 엄마, 농지용 드론이 완성됐네요. 네, 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농지. 농지. 우선 6개 한번 만들어 볼게요. 6개를 만들어 보고, 여기도 이제 농지용 드론 6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치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듈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공간이 좀 남죠. 공간이 좀 남죠. 좋아요. 정말 좋아요. 너무 좋아요. 현재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만들어지고 있죠. 야, 12개를 만들 수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또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좋아요. 잘 되고 있어요. 이제 기다리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 기다리는 게 좀 많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번에도 장마를 좀 기다려보고, 이제 다음 여기 14번째. 과연 무엇이 나올지 궁금해요. 여기는 계속 지금 하고 있고. 하고 계속 하고 있어요. 여기도 충전. 이 배터리가요 여기 와서 배터리로 전력을 150개씩 생성을 해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제 기준으로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350%죠 이 전력 양이 필요해서. 여기가 더 이제 지역 발전소가 또 증가하면은 효율이 더 증가할 거예요. 그러면 더 빨라지겠죠. 이제 이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리얼 발전을 이용해서 공급을 해주는 거죠. 또 원자로 두 개에다가 디젤 척이 배터리를 어디 있지? 트레이딩 플랫폼 arrived. 여기 쪽이 배터리를 써서 쓰고 있습니다. 풍력은 지금 얼마 안 돼요. 여기 있는 것들. 장마죠? 와, 멋있죠, 여러분? 어차피 전 태양에너지 없으니까. 비하수 매상량 증가. 그러면 이제, 그쵸. 곡식이 이제 많이 나오죠.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이제, 식량. 식량이, 여기보다는, 그냥 여기는 이렇게 많진 않아요. 많진 않으니까 여기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많으니까 여기서 여기서 150개? 125개 팔고 해서 75개 파는 걸로 할까요? 여기서
45개 판매하면은 200개 되겠죠? 자, 속도 업! 들어가고, 또, 부스트 한번 해주고요. 아, 빨리 14개 테라. 정말 쉽잖아. 이거 쉬워. 이거 쉬운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매달 14개 달성을 하게 됩니다. 아,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좀 끝날 때쯤 되면은 이렇게 나오고, 끝날 때쯤 되면은 또 하나씩 나오는 재미가 솔솔해요. 절벽 두 개로도 할 건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그쵸? 절벽 두 개로 할 거 다 합니다. 여기 아쉽다. 여기다가 저장소로 다시 놓으면 될까요? 첫 번째 장소에서는? 안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오, 잘 되고 있어요. 공항도 잘 되고 있고, 여기도 잘 되고 있죠. 도남. 아, 여기 낫다. 잠깐만. 탑업이 왜 이렇게 낫지? 과학도 낫고, 탑업도 낫고, 그러면은, 이걸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유기 보수 시설은 있어야 되고, 저, 이거 있죠? 이것도 이제 필요가 없어요. 엔터테인먼트, 기금으로서는 이게 필요가 없어서 이걸 없애버릴게요. 여기, 철거하고, 여기다가 모듈을 하나 만들게요. 마이. 이 모듈 안에 그게 다 있거든요? 엔터테인먼트도 존재하거든요? 보세요. 보세요, 이거. 다 있죠? 보세요. 사법 있고, 엔터테인먼트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사법을 하나 놔서, 사법을 좀 올렸어요. 그쵸? 그 다음에, 교육도 약간 낮죠? 사법을 하나 더 놓고, 아니다. 레스토랑을 놔야 되겠네요. 근무지도 없, 아, 좀, 근무지가, 아, 지금, 이게 좀 부족해요. 자, 의료도 아직은 괜찮고. 우선 이렇게 놔둘까요? 아, 근무지가 걱정인데, 월벽을 하나 더 만들까? 36명. 인구가 너무 늘어나는데. 근무지를 대학. 시청. 이게 뭐지? 양조장. 양조장 있고. 뭘 없애죠? 없을 만한 게 없을까요? 뭐 없을까? 노동자가 두 명밖에 없어서. 에이, 모르겠어요. 그냥 놔둘게요. 잘 되고 있고. 있어요. 여기도 50% 완성했고. 됐습니다. 완성했죠? 이제 날짜만 지나면 돼요. 날짜만 지나면. 자, 날짜만 지나면은 끝납니다. 아, 자, 빨리 끝나라. 벽면에다 세울 수 있는 거 이렇게 세워놓고. 공간이 많이 둥둥둥 비어요. 많이 많이 비죠.
발전을 해 나갈수록 아, 좀 이게 그게 아쉬워요. 이게 이동을 할 수 있었으면은 좋았을 텐데 이동이 안 된다라는 게 좀 아쉽긴 하죠. 이거 게임이 재밌었을 텐데 만들어 놓고 다시 이렇게 제가 움직일 수 있는 게임이라면은 괜찮았을 텐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하고요. 아 빨리 뭐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68% 전력은 충분하고 분무지가 30명이나 부족하다는 것은 아 문제가 되는데 아 이거 지금 환경도 문제고 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 빼놓죠. 오 좋아요. 멋있죠 건물들이. 야 멋있다. 마지막 날 빨리 가자 빨리.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됐죠? 자 이제 14번째 관광 새 건축 카테고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광 5대 나무 분무지 10 관광 75 미관 6에 환경 20. 아 이거 좋다. 우선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버 무리. 와 이런 것도 와 이거 보세요 많죠? 자 그냥 토양 비옥도 토양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이거? 아니 원래 이랬나? 아 여기는 원래 이랬구나. 여기서부터가 100100100이었죠 그래요. 그러면은 이걸 한번 해볼까 이제? 먹는 거? 이걸 좀 하고 자 다시 한번 감상을 해볼게요. 초고층 거주지. 우와 250? 미관 4? 이거 와 모듈 좋다고 지금 얘네 설명하고 있었는데 이거 뭐죠 이거? 이거 250? 와 이거 좋다. 그쵸? 6칸에 250이면은 156짜리랑 차원이 틀리죠. 미관까지 있고 분무지 4 관광 목조 맞다. 관광까지 있죠. 얼마지? 하나 정도는 만들만해요. 하나 정도는 만들만하고 굳이 지금 이렇게 만들었는데 굳이 그쵸? 굳이 그리고 29가 또 있어요. 희망의 비컨 이거 보세요. 이거 몇 칸짜리야 이거. 이거 하나 짓다가 난리 납니다. 절벽당 관광 명소수 5개를 달성하면 뭔가 또 있나 보죠? 야 크겠다. 이거 어떻게 5개죠? 아수원이 왜 여기 있지? 그리고 대형 공원
환경 12짜리, 미관 5짜리 이런 거 없애버리면 될 것 같아요. 어? 야, 의료 6에 근무지 30, 인구를 좀 더 늘려야 된다. 교육 42, 학술원. 야, 의료 교육 4번 미관. 내주는데요. 7급 호텔. 네, 관광객 해양 숙박. 어? 우라늄 판매죠? 우라늄 판매가 이게 우라늄 판매 안 되는데. 더 많은 경우, 더 적은 경우 구매. 네, 좋고. 아, 이거 우라늄이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것도 파괴해도 돼요. 엔터테인, 엔터테인먼트 파괴해버려도 되고. 이거 되게 많은데? 6칸 환경, 미관. 환경을 먼저 많이 올려주는 게 쇼핑몰. 야, 됐고. 이야, 미관 150. 미관. 우선 이게 좋은 것 같아요. 환경 20에 미관 6. 아닌가? 환경 20에 미관 6. 환경 20에 미관 6. 환경 20에 미관 6. 이것보단 좋네요. 이것보단 좋으니까 이걸 없애고 이걸 짓는 게 좋죠. 근무지가 또 생겨야 되니까 인구가 부족해져요. 어쨌든 두고 여기다가 이거 지우면 되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양대한 분수. 이걸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가 어떻게 되지? 6,000원? 6,000원? 함부로 못 지켰네. 해서 그러면 이제 환경이 많이 올라갈 거고 91 쭉 올라가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Undercliff construction completed. 이거 여기 이거 야, 그 어둡냐? 대형 공원. 아, 그럼 근무지가 안 되겠네요. 여기다 그냥 안 되겠어. 여기다가 Trading platform arrived.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어쩔 수 없이 뭔가 해야 되겠어요. On wall construction completed. 야, 우라늄. New citizens arrived. 우라늄 팔자. 야, 팔지 마. 이거 솔직히 필요 없는 거야, 이거. 내 기준으로선 그냥 벌금 한번 무는 게 좋아요. 됐어, 이거. 대난도 아니고 쓰레기니까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도 보세요. 지금 여기도
그 마찬가지로 환경이 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공원이 환경 때문에 지금 환경도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다 좀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를 대형 공원을 없애고 환경 뚝 떨어지죠. 가져가 봐. 여기다가 이거 하나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어봐. 그렇죠? 전체적으로 상승. 어? 이것도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공원. 대형 공원. 공원이 요즘 많이 있거든요, 진짜. 환경 때문에 공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엄청 커요. 끝났죠? 오, 좋아요. 그러면은 600%까지 증가가 돼요. 그래서 넘쳐나요. 이걸 자원으로 쓰는 거죠. 전력 자원으로. 전력 자원으로 쓰니까 좋아요. 정말 좋아요. 맞다, 여기. 그래요? 여기 과수원. 전체적인. 다시. 전체적으로 보기 좋고. 여기 보시죠. 공원 여기가 없애버리고, 여기도 없애버리고, 하나 새로운 걸 또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얼만데 저는 환경을 하나 더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가 지금 의료가 부족하죠. 의료가 부족하니까 의료 모드를 하나 더 높죠. 의료 올라갔죠? 의료 올라갔고요. 이 좋더라고요. 모듈이 이런 면에서는 좋아요. 그리고 이걸 없애버리고 근무지 때문에 관광 목적의 손님 관광 시설이 없어요. 호텔 이런 거 지어야 돼요. 이런 거 Trading platform arrived. 정착한 관광객 이런 거 지어야 관광이 오는 거죠, 이렇게. 어쨌든 이 환경이 이걸 없애고 아니고 될 것 같은데 근무지가 너무 딸려요. 겨우 막고 있고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짓는다고 여기 거는 너무 많이 짓는다고 좋진 않아요. 왠지 그런 것 같아요. 트레이딩 플랫폼 arrived. 그래요. 이제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또 최적화를 하고 해야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필요는 없고 여기다 하나 더 놓을까. 이거 남아 돌거든요. 남아 돌거든요. 여기다가 하나 더 놓을까요? 기열발전소 충분하니 충분하니 잘하고 있어요. 1대1로는 잘 맞아요. 1대1로 열심히 하고 있고 리얼발전기나 열심히 놓으면 될 것 같아요. 리얼발전소
Objective failed. 그래요? 그냥 벌금 한번 내고 말죠 뭐. 벌금 한번 내고 말죠 뭐. 어때 쉽죠? 굳이 막 미션을 다 할 필요는 현재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미션을 열심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재난 메달을 위한 재난만 잘 나가면 될 듯해요. 어? 여기 다 지금 이과 이런 것들 하나씩 만들어주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이거 없애고 만들어도 될 듯하고. 다음에 여기다가도 하나 만들 수 있겠죠? 어 여기 아 여기 은행이 있었네. 아니 병원을 없애버려도 될 듯한데. 어 됐다. 했죠? 금방 돼요. 금방 되고. 뭐 있었지 방금? 또 이거 있었죠? 이렇게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14단계 14번째 메달을 완성했고 마지막 관광 명소를 열었습니다. 이제 뭐가 있죠? 이건가? 19 위성 안테나 떠 있거든요. 위성 안테나라고 19번째 단계까지 가야 할 듯해요. 희망의 비전 29번째까지 가야 될 것 같고 이게 29번째가 마지막인 듯해요. 와 진짜 오래 걸려. 그러면은 이게 은근히 많이 걸립니다. 그쵸? 그래서 한번 제가 한번 이것까지는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마지막 뭐 그 미션 같긴 해요. 희망의 비컨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세워서 하는 것 같고 위성 안테나 이것까지는 제가 한번 시간을 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여러분 제가 19단계를 가려고 했는데요. 15단계죠. 15단계가 됐더니 뜬금없이 특별 임무가 왔습니다. 이 임무가 뭐냐면은 우주정거장이 운석으로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주정거장이 고장이 나요. 그래서 우주정거장에 있는 시민들을 지상으로 이주를 시키는 임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총 2800명을 이주를 시켜야 돼요. 총. 그런데 지금 첫 번째랑 두 번째 절벽의 인구가 총 1148명이란 거죠. 저는 지금 세 번째 지금 여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즌1은 이제 여기서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시즌1 할 때 게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가고자 했던 거기 때문에 그쵸? 이 절벽 3개로 한다는 건 3개짜리인데 2개로 한다는 건 솔직히 웃겼잖아요. 그래서 시즌1은 이제 여기서 멈추고요. 새롭게 시즌2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즌1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군단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군단이다. Like a star in the sky, I'm okay.